야, 그거 못 보던 옷이네? 지난번에 홈쇼핑으로 샀는데 너무 오버했나? 어떤 게 더 나? 야, 거기서 거긴데 뭐 아무거나 다 입어. 야, 근데 너 요즘 옷에 신경 많이 쓴다? 내가 언제? 어? 아, 이제 출근하세요? 와, 옷 되게 예쁘게 입었네요. 아니, 별로. 어, 출근해? 어, 헤라 봉레스 씨도 출근합니까? 에? 그렇게 좀 부르지 마요. 왜요? 잘 어울리는데. 근데 그 레이스는 뭡니까? 할머니 옷 빌려 입었어요? 예쁜데 왜? 희봉 씨는 귀엽게 생겨서 레이스 잘 어울려요. 어디가? 하나도 안 귀여운데? 저 먼저 갈게요. 아이, 형 왜 그래? 희봉 씨 상처받았겠다. 뭐가? 내 눈은 정확하다고. 근데 그 팔찌 계속하고 있네. 어. 어, 이거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무사고라서. 야, 너 아프리카 언제 가냐? 왜? 이 똑같은 거 하나 더 사오라고. 아씨, 한쪽에만 하니까 영 불안한데. 와, 또 그 소리야? 아, 형 진짜 중요하다. 진짜. 응? 어머, 어머, 보나, 보나, 보나. 어머, 이 색상이 엄마한테 딱이다, 얘. 어머, 이거 엄마가 입으면 안 될까? 응? 그거 신상인데. 그래, 가져가. 아, 됐다, 됐다, 이거 됐다. 근데 엄마, 응? 언니가 그러더라? 엄마, 기기 공짜 밝힌다고. 뭐? 아니, 맨날 마사지 공짜로 받으니까 아무리 엄마지만 너무한다고. 아휴. 내가 괜히 말했다. 엄마, 언니한테 말하지 마. 비밀이다, 어? 너희들도 내가 공짜로 키웠어. 그래, 딸 둘이서 옷 장사하고 그래 마사지 장사한다고. 아니, 엄마가 그거 좀 공짜로 했겠어. 아, 됐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회사 가지고 가.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우리 엄마 멋있다. 알았어. 신혜원장 너! 내가 그냥 공짜를 좋아한다고 때문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본인가 그러더라. 아니 그래 그래. 네 엄마가 공짜로 이제 마사지 좀 해주는 게 그렇게 너 그래? 아, 본인 봐봐라. 응? 어? 지 엄마 입으라고 그냥 이렇게 옷까지 다 주고 그러는데 넌 어쩌면 그냥. 말은 바로해 엄마. 용돈은 누가 주는데? 용돈이 한번 네가 주지 뭐. 맘맘이야. 어쩌면 가족끼리 너는 치사하게. 아우, 내가 정말 다시는 그냥 이거 오나 봐라 그냥. 빨빨이다 얘. 야. 너 왜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옮겨서 트러블 일으켜? 내가 뭘? 언니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야, 그건 엄마가 자기 친구들끼리 공짜로 VIP 코스 해달라고 했을 때고. 거봐, 그랬잖아. 하여간 넌 옛날부터 남들 이간질 시키는데 뭐가 있어, 그치? 어? 너도 너 같은 트러블 메이커 만나서 너가 직접 당해봐야 알지. 내가 뭘? 아유, 바쁘니까 끊어. 해경구 보고서예요. 어, 수고했어요. 근데 원장님, 오늘 아침에 미나 씨 출근한 거 보셨어요? 바지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몸매도 영 아니면서. 그죠? 하나 씨, 지금 심심한가 봐요? 어? 아니, 남의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해요? 누가 하나 씨 없을 때 누가 하나 씨 그렇게 험담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누나, 혹시 그 얘기 알아? 뭐? 아니, 어떤 여자애가 원빈다는 영화를 남자친구랑 보러 갔는데 옆에 보니까 남자친구 얼굴이 오징어로 보였대. 누나 지금 딱 그 꼴이야. 뭐? 오징어? 야, 너 완전 웃겨. 야, 너 일로 와. 야, 열어봐. 그래, 야, 조심들 해. 아우, 더 아우, 씨. 아유, 쓰레기 버리게? 어. 어, 이리 줘, 내가 갔다 올게. 그래, 고마워. 오, 야, 야, 너 그러고 나가려고? 뭐 어떠냐? 집 앞인데? 이번 주 주인공은 진짜. 아, 아줌마, 그 꼴이 그게 뭡니까? 노숙자도 아니고. 네? 왜요?
집에 있다 나와서 그래요. 이거 뭐 꾸미고 나올 순 없잖아요. 왜요? 아니 그 앞머리 이렇게 올리니까 유독 아줌마 같네요. 아 뭐야 왜 하필 지금 마주쳐가지고 진짜. 웬 한숨? 아니 자꾸 요즘 누가 제 외모 가지고 지적질을 해서요. 그 아니라 그거 패치류로 산 건데 그렇게 드시면 뭐 어때? 또 사면 되지. 요즘 재료비 많이 나와서 눈치 보이거든요. 지난번엔 집에도 싸가시고. 뭐 얼마나 한다고. 괜찮아. 어 희봉이 넌 오늘 청소년 센터 가는 날이지? 갔다가 바로 퇴근해. 네. 여기 있던 홍삼 액기스가 어? 그거 원장님 거였어요? 제가 아까 먹었는데. 최하나 씨. 아니 저것도 누구 건지는 알고 허락은 받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언니야. 어머. 넌 또 뭔 일이야 또? 무슨 트러블 일으키려고? 에휴 언니 내가 무슨 트러블 일으킨다 그래. 나단이는 청담동 샵이 요 며칠 휴가를 하잖아. 언니 나 좀 봐봐. 아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어머어머어머 주름이 생긴 거야? 어머 이 다크서클 봐라 너. 어? 꼭 저승사자 수준 같다. 어? 뭐? 에휴 저승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다크서클이 안 내려와? 지금 진짜 내려온 거 아니야? 엄마? 나 언니 샵인데 아 완전 짜증나 죽겠어. 완전 짜증난다니까. 왜긴 언니 때문이지. 어머 다시 할게. 아,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연구원인가 봐?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언니 흉본 거야? 네? 아니요 아닌데요. 에휴 뭐 어때. 완전 깐깐한 상사 밑에서 일하기 힘들지? 힘들 거야. 만만치 않아 그 성격이. 아니요 괜찮은데. 근데 다른 것보다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원장님이 좀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내 말이 지난번에 연구원이 그래서 그만뒀잖아. 어쩐지. 아까도 원장님 홍삼 좀 먹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홍삼 먹었다고 또 뭐라 그랬어? 아유 이 언니가 진짜 쫀쫀하긴. 우리 언니가 조금 치사하기는 해. 근데 하나 씨라 그랬나? 우리 말이 좀 잘 통하는 것 같다. 그러게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 여기서 뭐해요? 뭐하긴요. 수업하러 왔죠. 마침 잘 됐네. 어? 이거 좀 실습실에 갖다 놔요. 난 다른 짐이 있어서. 아 제가 왜요? 이거 무거워 죽겠네. 아, 아. 어? 어울리지 않게 약한 척은. 헤라 복레스가 이 어떤 옷입니까? 네? 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왜요? 아라테서 선물 받은 건데? 뭐? 뭐? 이거 왜 그쪽에 하고 있어요? 아리 행운의 팔찌라고 줬어요. 어, 잘 됐네요. 아줌마 어, 이리 줘요. 안 그래도 하나 더 필요했었는데. 제가 왜요? 그쪽이 풀러요. 누가 보면 커플 팔찌인 줄 알겠네. 안 됩니다. 나 이거 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됐으니까 얼른 풀러요. 어? 아, 왜 이래요 아줌마. 뭐예요? 사람들 보면 진짜 오해하겠다 진짜. 야! 야! 아! 왜요? 손가락 왜요? 뺐어요? 에이씨. 참. 아 간판 손가락도 부러뜨리더니 이제는 내 손가락까지 부러뜨릴 작정입니까? 아 평소에 힘 조절 좀 하세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병원부터 빨리 가요. 근데 아줌마 운전할 줄은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이래 봬도 무사고 5년이니까. 못 믿겠는데. 면허증 좀 줘봐요. 아이고 의심도 많으셔라. 아 사진은 절대 보지 마세요. 완전 못생기게 나왔으니까.
뭐가 못생기게 나와요? 하지만 실물이랑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에? 주세요. 아, 좋다. 고마워요. 네. 여기 계셨네요. 하나 씨 왔네? 근데 방금 나간 직원이요. 은우님 손을 좀 빌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랬나? 잘 모르겠던데?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앞트임에 콧볼도 좀 줄인 것 같고. 근데 그럼 뭐예요? 얼마 전에 남친이 바람 펴서 차인 거 있죠?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남친이 바람을 펴? 아, 우리 서방은 미국에 있어도 바람 한 번 안 피는데. 그야 워낙 예쁘고 섹시하시니까.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 따로 있나.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지. 근데 하나 씨,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 당연한데요, 뭘. 하나 씨도 만만치 않다. 어디 고쳤어? 안 고쳤어요. 아, 어쩔 거예요. 임대 늘어나서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데. 손가락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허약 체질이시구나. 아, 그게 아줌마 힘이 세니까. 아, 됐고, 또 팔찌는 안 되나요? 아무래도 올해는 불운이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안 돼요. 이건 저한테도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행운의 팔찌라고요. 아 참. 아 저 요 앞에서 좌회전해요. 들을 데 있으니까. 네? 어디 가게요? 좌회전이야? 저기요. 저 성형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 씨가 저보고 성형했다고 했다면서요. 옷 좀 끌어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방금 원장님 동생분한테 다 들었거든요? 하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입 조심하세요! 진선 씨! 뭐야 진짜? 어디 갔어 이 여자? 알, 혹시 원장님 동생분 못 봤어요? 아, 지금 전신 마사지 받고 계시던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여자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 뭐가요? 아니, 뒤에서 한 얘기를 당사자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 있죠? 사람 이간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성격 이상하네, 진짜. 몇 년째 기러기 엄마라던데 남편이 일부러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 씨, 기러기 엄마? 지금 내 얘기한 거야? 아, 아닌데. 내 정신 좀 봐. 제로 배 아파다 그냥 나왔네. 저기요. 네. 지금 내 뒷담화 한 거죠? 아... 기러기... 아우, 진짜 이것들이... 오늘 좀 싫어요. 네? 왜요? 제가 난 손가락 다쳐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줌마 때문에. 왜 오세요? 아니 아줌마 인상 쓰니까 더 못생겨 보여서요. 저기요 자꾸 외모 가지고 지적 좀 그만하실래요? 그쪽도 그닥 잘생긴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럼 아줌마도 지적하던가요? 저 내가 하락을 못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쪽은요 눈이 아 코가 아 그러니까 그쪽 입이 아무튼 제가 그쪽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 상관없는데? 야 아우씨 진짜 나한테 그랬다니까. 나한테 성형했대. 나 한 번 나 진짜 지선 씨, 오해야. 난 꼭 성형한 것처럼 이쁘지 않아요? 라고 했다니까? 아니, 그럼 왜 원장님 동생분은? 딱 보니까 괜히 말 옮기면서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완전 짜증나고 철없지 않니? 그리고 말이야, 기러기 엄마인데. 이모님, 여긴 웬일이세요? 하나 씨, 내가 왜 하나 씨 이모야? 커피 마시러 왔지. 근데 무슨 얘기들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별 얘기 안 했는데. 아까부터 배가
설사인가? 잠깐 화장실 좀. 남현웅이 화장실을 가네? 저기요, 요즘 힘들겠어요. 네? 남자친구 일말이야. 하나 씨한테 다 들었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서. 어? 방금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하나 씨,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말해야 돼? 한 말 안 했어. 아니, 화장실 간다며. 가라, 화장실. 빨리 가. 어? 아니에요. 괜찮아졌어요. 아줌마 바쁜데. 배고파서요. 완전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아니 됐고, 나 다른 거 좀 사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요. 응? 맥주 오징어 세트 아님? 아줌마! 아, 어디 간 거야? 저기요, 혹시 아까 여기서 삼겹살 먹고 있던 아줌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 그러니까 얼굴 크고 노안에다가 그냥 딱 봐도 촌스럽게 생겼어요. 아, 아줌마 운전 조심하게 못해요? 왜요? 못생겨서 그래요. 아, 다 깨진 거 아니야. 아이씨. 그, 사랑하나? 어, 대박! 어, 김태희다, 김태희! 어, 완전 짱 예뻐! 우와. 그러네요. 아, 근데 이 오징어 뭐야? 뭐라고요? 아, 이 오징어 뭐냐고요? 너 아직 안 갔어? 마사지 다 받았잖아. 응, 곧 가야지. 하나 씨는 퇴근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네.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는데요. 아, 근데 아까 저한테 하려던 말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뭐라고? 응?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뭐? VIP? 알았어, 내 친구. 아, 내가 조금 이따 갈게. 끊어. 아, 하나 씨. 배가 아까서부터 아파 보이던데. 화장실을 가. 어? 화장실 비어 있어. 얼른 가. 어? 아니에요. 참을만 해요. 뭘 참어. 그래. 사람이 오징어를 닮을 수가 있어? 오징어한테 얼굴이 있기는 해? 아 어떤 놈이 그래? 내 있는 자식을 그냥 참어. 야 근데 이건 야 내가 들어도 너무나 심했다. 어? 심하지. 심하지 이 형아. 내 삼촌. 그럼 야 오징어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 절대 추녀인 너랑 비교를 하냐? 뭐지? 내가 온다! 야, 그만해! 그만해! 서비스한 줍니다. 뭐야? 오징어? 안녕. 나는 희본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징어 열두세 다리 그녀. 야 딸내미 어디가? 어? 아 형아 못 참게 뜨잖아. 화장실 갔나 보지. 어? 어? 오징어 아, 달 싫어. 아 몸통?
야, 너 잘 만났다, 너! 너! 야! 너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어우, 술 냄새. 어우, 왜 이래, 아줌마? 사람한테 오징어라니. 오징어라니! 씨! 오징어한테 멱살은 잡혀봤냐, 이 나쁜놈아! 에이, 참. 아, 무슨 오해를 또 했나? 치고! 너.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이쁘다고! 두고 봐. 두고 봐! 어? 너 또 반찬 싸가니? 작작 좀 해라. 아까 반찬가 되게 쪼잔하게 그러네. 하긴 하나 씨가 언니 보고 되게 쪼잔하다 그러더라. 뭐야? 홍삼 몇 개씩 좀 먹었다고 뭐라 그랬다며. 그러지 좀 마. 어머, 치사하다 얘. 하기는 아이고 내가 그냥 공짜 마사지 좀 한다고 그렇게 생생인데 뭐. 아이고 참. 아줌마! 어딜 그렇게 몰래 갑니까? 아니요, 저 출근하려는 건데. 아, 그래요? 난 또 어제 보낸 동영상 때문에 나 피해서 가는 줄 알았네요. 저기, 그 제발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싫은데. 나 우울할 때마다 꺼내서 볼 건데요. 예? 좋은 아침! 어! 어, 야! 알! 일로 와봐.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진짜? 아줌마, 손 아프잖아, 손가락. 저기요, 그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네? 그럼 그 팔찌 줘요. 이거요? 아, 이건 절대 안 되고요. 대신에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네?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네? 네. 원장님, 저 부르셨어요? 최연아 씨, 혹시 내가 쪼잔하다고 했어요, 내 동생한테? 네? 그런 적 없는데. 우리 왔어. 하나 씨 있었네?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씨는 내 뒷담화 한 적 없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 씨, 어제 한 얘기를 그새 잊었어? 아,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제가 언제요? 저보단 이모님이 완전히 흉부셨잖아요. 잘난 척은 혼자다 하면서 알고 보면 전남편이 바람 펴서 헤어졌다고. 뭐? 그러네 하나 씨는 우리 언니 깐깐하다면서 앞뒤 꽉꽉 막힌 완벽주의자라고 피곤하다며 직장 다니기. 어머 제가 언제요? 너무 부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풀리다니. 아니, 난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아 제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그 생사한 적 진짜 그런 적도 없는데 저는. 그랬잖아. 이모님이 완전 그러셨잖아요. 조용. 깜짝이야. 둘 다 똑같아. 하나 씨는 앞으로 뒷담화 금지. 본인 너는 말 잘하는 거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려봐 너. 그냥 알았어 얘 너. 그냥 나가. 아유 아유 예예예 예, 예, 아주 무섭다 무서워. 넌 어떻게 그냥 아니 네 동성하고 그냥 어 됐어. 내가 이래야지 둘 다 정신 차리지. 아유 정말. 아 뭐야 소리 빽빽 지르고 사람 깜짝 놀라게. 지가 언니 운다야? 그러게요. 동생한테 너무 막 하신다. 맨날 이러고 살아요 저는. 그나저나 하나 씨도 기분 상하겠다. 아무리 직장 상사지만 하나 씨가 기분 풀어요. 응?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럴까요? 아메리카노 가져올게요? 카푸치노 가져올게요? 나는 초코. 그거 서류 내가 아빠한테 전해주면 되는데. 아니야 됐어. 야 오늘 커피 수업 있는 날 됐지? 아유 나요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아줌마 마침 잘 왔어요. 이거 하나 들어요. 그쪽 손 다 났잖아요. 직접 하세요. 저기요 너 이거 좀 볼래요? 뭔데요? 잠시만요. 잠깐 이거 좀 드셔. 아우 저렇게 못생겼네. 저요? 아니요 이 고구마가요 울퉁불퉁한 게. 아니 호박은 뭐야? 지금 저보고. 아니 이 호박 뭐냐고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 근데 언제 보여줄 거예요? 뭘요? 꾸미면 이쁘다면서요. KBS 한국방송.